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아, 라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쭉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좀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아시겠죠? 뭐 손 들고 질문하시기가 좀 그러시면 그냥 쪽지를 써서 여기다 두시든지. 예. 그러면 제가 아주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으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자 8장 1절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정말 그 많은 무리들이 야, 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요. 왜? 이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하면, 아, 이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예수께서 낫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왜 그게 놀라울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선택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그 무조건적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사단이 철저히 그 유대인들을 혼란시켜가지고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놔둔다면 이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은 무조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쭉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오신, 언약해오신 그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 또는 조금 유식한 말로는 그 헬라 말로 아가페 사랑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무한하신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는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배워가야 되는데, 아, 철저히 조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13가지인가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걸 하나하나를 다 자세히 배우고 지키고 해야만 천국에 보낸 하나님 보내주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거기에 속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고 나서 그 이제 배를 정박시켜 놓고 그물을 다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그냥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데 대한 의문을 가지셔야 돼. 아시겠죠? 그랬대? 어, 그렇구나. 그거는 성경을 읽는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정말 깨닫기 힘든 책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에게도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럼 마태가 그냥 따라. 그럼 보통 하는 생각이 뭐예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게 성경이니까 뭐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열두 제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하셔서 방문해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 그냥 따랐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제자들 다 어부들이고 그렇습니다. 어부들은 고기잡이밖에 몰라요. 참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촌놈들이야. 그렇죠? 뭐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약삭 바르고 쫙 계산하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다 회당에 댕겼습니다. 회당이란 건 요즘 교회, 교회당이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모든 회당에서는 철저히 다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조건적 하나님. 또는 그 조건적 하나님을 율법적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이제, 그것이 천국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그 결정적인 그 핵심 문제가 된다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적 하나님은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적질하거나
뭐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벌을 준다. 벌을 주는데 뭐 제일 심한 벌은 죽일 수도 있고 그러나 혼내주기 위하여 이제 병을 준다. 그 병 중에 제일 심각한 두 가지 병이 있는데 그것이 중풍이요. 하나는 또 하나는 나병이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쳐. 자,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형벌로 내린 벌을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그걸 취소. 그러니까 벌 줘서 병 걸리게 하는 하나님이 센 거요. 예수님이 센 거요. 예? 예수님이 센 거지. 그렇게 유대인들이 놀란 거야. 어떻게? 저 30대 초반 목수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린 그 저주로 걸린 그 형벌로 걸린 중풍이나 이 나병까지도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그냥 한 방에 그냥 치유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적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온 유대인들이 매주 그 사람들 이제 매주 토요일 날마다 이제 회당에 가는 거죠. 회당에 가는 건데 그 가서 배우는 게 다 뭐를 배우는 거요?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혼내준다. 무슨 병에 걸릴지 모른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요즘도 그 사고 방식은 아직도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을 뻔해, 하나님 버릴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말 이 율법적 사고 방식은 아직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철저히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동안, 이 어부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자기들은 뭐 공부도 별로 한 거 없고, 그렇죠? 그 수백 가지의 율법을 다 외우고 공부하고 그거를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키고 이룰 수 있는 뭐 정신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니 그런 어부들의 생각에는 또는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라는 사람들은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증오하는 사람이야. 왜?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동족에게 세금을 부과해. 그래서 그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고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그리고 또 백성들로부터도 세금 좀 조금 덜 매겨 달라고 이제 또 뇌물도 받고 그래서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족을 착취해 가지고 세금을 뺏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도움을 주는 그런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그 세리들을 미워하고 회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세리들은 천국에 갈 그렇죠. 그거는 상상도 못 하는 거야. 그 세리들은 아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런 어부들, 세리, 자, 이런 이제 사람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어부들의 입장, 그 마태라는 세리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회당에 가보면, 거기에는 율법사도 있고, 서기관 신학자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아주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예요?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는 율법들 다 세부적으로 찾아가지고, 예, 그 어부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어부들은 뭐 그거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니, 그 어부나 그런 최하층,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망이 없구나. 천국은 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것이구나.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생은 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포기 직전에 가 있는 인생들에게, 그 어부나 그 세리에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같은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드디어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 대신에 자기 같은 사람들도 사랑해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셔서 천국을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드디어 그 회당 안에서 몇 명은 이제 자기들끼리 만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같은 사람은 미워할까? 정말 세리들은 가망이 없을까?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면 좋겠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계시는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아주 건강하고 그렇다면 여기 앉아서 과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계실까? 예?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예요? 재물로도 복을 주시고 다 건강에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별로입니다. 왜? 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옳지. 아무나 막 대놓고 막 준다고? 이렇게 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들은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암 정도는 걸려봐야 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그 베드로나 이런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에 아마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주의적 조건적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별로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정말 저희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 같은 이런 별 볼 일 없는 어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은 그 당시에 조금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뭐예요? 다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랍비들이 가르치는 철저한 율법적 하나님일까라는 의문을 불러일으켜 주신 분도 누구게?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하나의 길, 무슨 길밖에 없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야만 나도 희망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된 분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생각을 넣어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라는 생각을 넣어줬을 때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직접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회당에 가서 배우는 이런 하나님은 제가 도저히 버거워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물 손질하고 넘었는데, 야, 베드로, 나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와서, 베드로야, 했을 때, 베드로 그물 손질하다가 예수님을 다 쳐다봤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물 손질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예. 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만약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는 그를 따르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 베드로가 그 예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를 자기에게 보내주신 것. 시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뭐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 겁니다. 자, 그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이 문둥병자를 고친다는 겁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이 문둥병자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기로는, 배워서 알기로는, 자기가 이 문둥병에 걸린 이유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를 해서 벌을 줘서 문둥병에 걸리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환자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와서 여기저기서 문둥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정말 자기만큼 죄가 많은 사람도 고쳐 주실까? 아마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고친 문둥병 환자들은 자기보다는 죄가 별로 별로 많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아마 고치신 게 아닐까. 자기 정도로 이렇게 죄가 많으면 나 같은 놈도 고칠 수 있을까. 이래서 믿음이 충분히 가지를 않아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조금
이 부분을 마가복음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꽃 같은 장면이 마가복음 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그룹들이여 간구하며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이 있는데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다른 번역을 이렇게 보면 불쌍히 여겨라고 번역을 했고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여기도 불쌍히 여기사 공동 번역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드시오. 영어 성경으로 한번 가보죠. Moved with compassion. 컴패션은 이 동정심 어린 이 말입니다. The compassion, moved with pity, 측은한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이런 병자를 자기한테 온 병자를 고치는 이유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불쌍하다. 그러니 이 측은한 마음, 이것이 울컥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이유를 따져서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민망히 여기사. 여기서 또 민망히 여긴다는 그라고 번역한 이유가 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환자를 보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는 얘를 빨리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데 이 환자는 뭐라 그래요? 원하신다면. 예. 네. 그러니까 좀, 좀 무석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자, 여러분, 이때,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그 절대로 문둥병자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문둥병자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도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 문둥병자가 접근을 하면 돌을 들어서 어떻게 막 던지면서 저로 가라고 막 그러죠. 그건 이제 전염을 막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문둥병자가 되면 참으로 고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격리돼서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문둥병자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건강한 사람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 가라사대. 문둥병자에게는 손대지 말라는 그런 율법을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줬습니다. 근데 그런 율법을 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직접 대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걸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율법을 범했다.
이제 이런 얼토당토하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도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준 당사자 장본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손을 댔을까요? 자, 이 문둥병자들이 가장 그리운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길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왜? 아무도 자기의 어깨를 두들려 준다거나, 등을 쓰다듬어 준다거나, 손을 잡아 준다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 온 세상에. 네. 이러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를 손을 댑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율법하고 반대 아닙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모든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거를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보시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물론 내가 원하지. 그렇게 못 믿어 반신반의 할 필요 없어. 나는 네가 너무 불쌍하고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아무 의심 말라. 나는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만 하면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 어깨에다가 손을 탁 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28년 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손댄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손을 탁 댄 사람의 손길을 28년,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을 때 여러분, 뭐가 오지 않을까요? 감격의 전율이 오겠죠. 아! 이 사랑의 전기가 통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율법의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 모든 율법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정점, 최고의 정점이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자, 여기,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율법의 뭐요? 완성이라.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여러 다른 계명과 율법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 들었냐? 뭐가 다 들었다고? 모든 그런 율법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랑은 모르고 끝까지 뭐만 따지고 있는 거야? 율법만 따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탁 대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예수라는 놈이 모세 율법을 뭐예요? 어겼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문둥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는 율법이 있더라도 결국은 그 문둥병 환자를 사랑하라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들이 다 어떻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 저도 옛날에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줘놓고 자기가 자기의 율법을 뭐예요? 어겨버리네. 예. 네. 네, 이제 그거는 그렇게 오해한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근본적 목표가 최고의 정점이 사랑이라는 것.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뭐라? 완성이라. 완성이라. 이런 것을 네, 몰랐을 때 얘기입니다. 자, 자,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도 아마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어떻게 나한테 손을 대시지? 예. 자, 그래서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였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많은 병자들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나서 바로 모든 사람에게 네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전해라. 라는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도 있고 또 이 사람처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이렇게 문둥병으로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제 이렇게 일단 제사장에게 뭐요? 가라. 왜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내가 너를 한 방에 치유했다는 것을 알려라. 는 그런 환자가 있고 왜 어떤 환자에게는 이렇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제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는 문둥병이 건강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 걸린 경우에도 그게 이제 확실한 진찰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당시에 그 의사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를 배워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걸리는, 우리 인간이 걸리는 모든 질병은 알고 보면 다 영적으로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에 걸리는 것이고,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은 무엇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유전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뭐예요? 전자파죠. 결국 우리 몸을 흐르는 뭐예요? 생체 전자파죠. 그렇죠? 그 생체 전자파가 좋은 알파파. 라면 유전자는 건강 상태, 정상 상태를 잘 유지하죠. 그러나 그 생체 전자파가 우리 몸을 흐르는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생체 전자파가 나쁜 파, 베타파나 감마파로 변하면 결국 그 나쁜 파장 때문에 유전자의 변질이 초래된다. 그래서 병에 걸린다. 그러면 그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는 파는 무슨 파다? 뇌파다. 그렇죠? 근데 이 뇌파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다? 뜻이다. 뜻. 그 진선미의 뜻, 사랑이라는 뜻. 그래서, 성령은 진선미, 무조건적의 즉 사랑의 뜻을 우리 뇌에 넣어줘서 우리의 뇌를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고 그 뇌파가 알파파일 때 우리의 모든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가 되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알파파 속에서 우리 질병들이 치유가 된다. 그러므로 이 악령들은 항상 어떤 뜻을 넣어준다? 나쁜 뜻. 그렇죠. 우리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결국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뜻보다 그 조건적인 뜻을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낫지 않을까? 정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잡다한 잡념으로 우리를 괴롭혀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치유가 원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과거의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을 영적인 것의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는 생각이죠. 이제 그 생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지금 현대 의학이 오리무중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질병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의사가 따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제사라는 것을 지냈습니다. 자, 그 제사가 뭐게? 무슨 제사를 지냈을까? 그 제사,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사와는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 다른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네. 어떻게 달랐을까? 온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는 뭐 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예요? 사람이 신에게 예, 네, 와이로 매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사람이 신에게 와이로를 매기고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런 것을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들도 맨날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는, 다 제사를 지는 이유가 뭐예요? 복 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죠. 그래서 제사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지. 철저히 조건적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을 기억시키는 제사였어요. 자, 간단히 제사를 복잡하게 얘기하면 할 말이 많지만 간단히 줄여서 얘기 드리면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보통 이 세상적인 제사는 인간이 그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제물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그게 이제 제사의 아주 그 핵심되는 얘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제물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유대인들이 잘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지. 이 세상의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와이로 매기는 거고,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이 그 제물이 누구요? 그게 바로 자기 아들 예수야. 어린 양. 그래서 인간이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그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버려야 될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와서 그 죽음을, 우리 모든 사람이 죽어버려야 될 죽음을 대신 어떻게 죽어주셨다. 그게 제사예요. 그 완전히 거꾸로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 그런다. 대속.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건데, 유대인들도 그 어린 양을
예수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그냥 죄 지은 사람들이 자기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대속물로 왔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대신 죽어줘서 너희들 전부를 어떻게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을 이 유대인들도 깨달을 수가 없었다. 결국 깨닫게 된 최종적인 사건은 뭐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깨우쳐 주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미 경계하사 보내시며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자 일단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근데 제사장이 검진을 해보고 아 너는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 그래야만 제사장의 그 치유 증명서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제 그 사람은 정상인으로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여기서 이제 그 제사장이 검진을 딱 해보고 아 완치가 됐다 라는 판단이 딱 나면 제사장이 아주 약식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이 문둥병 환자들은 뭐 제물로서 양을 잡는다든가 소를 잡는다든가 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흔해 빠진 참새, 산새를 두 마리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 참새 두 마리가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제물은 누구다? 그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이 문둥병으로부터 낳은 이유는 그래서 너는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네가 오늘 낳게 된 그 이유는 그 네가 만난 예수, 그 어린 양, 이 경우는 참새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고 그래서 너는 그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라는 것을 이제 감사하는 제사가 있어요. 어떻게 드리냐고 하면 그 참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칼로 찌릅니다. 찔러서 죽여서 피를 이 종재기의 피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이 그 문둥병으로부터 낳은 사람의 이마와 귀와 그리고 이 눈에다가 찍어서 발라줍니다. 즉 이 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떻게 깨닫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네 눈으로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고, 너를 대신하여 이 참새 대신 그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마리 남았잖아요. 이 한 마리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색 실, 그 홍색 실을 그 참새 한쪽 발에 묶어가지고 이 참새를 날려버립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 그래서 너도 그 예수가 간 그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제사야. 그것이 제사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제사를, 그래서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그 제사를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래서 이 제사를 드려서 드리라는 말은,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이 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침묵을 지키라. 일단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알기로는 이 문둥병 환자는 그런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정말 우리 모든 이 지구상의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그런 개념, 그렇죠? 그거를 일단 좀 깨달아라. 그리고 깨닫고 나서 어떻게 내가 병이 난 이유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병에 나았다는 거. 그냥 30대 초반에 목수를 만나는데 덜컥 내 손을 대더니 내가 낫부렸네. 대박! 이러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깊은 뭐예요? 그 영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달을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냥 멋대로 전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그래도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병을 그렇게 낫게 해주셨다고 해서 이제 이 문둥병 환자는 그 사람 누구든지 가서 만나봐. 문둥병 낫는 거 뭐요?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교회 가봐. 뭐 이러면 그냥 병이 낫는다고 그런 곳이 많죠. 목사님이 뭐요? 손 들어서 이마 빼기 한번 딱 치면 깨끗이 낫는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병을 낫게 해주시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으심을 깊이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전파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 말 안 들어.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무에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사람이 결국은 나가서 시킨 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예수한테 가봐 병 문제 없이 나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 알았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병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죠. 이 자식은 고쳐줘봐야 뭐예요? 입 다물고 제사장한테 먼저 가보라 그래도 안 갈 놈 게 뻔하면 뭐예요? 아, 이 녀석은 안 돼. 이렇게 조건이 붙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은 어느 구석에 어느 방향으로 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은혜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도 희망이 보입니까? 예. 네. 아, 그렇다면 나도 가망이 있네? 네. 이래서 희망의 빛이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치유가 여러분의 세포 속에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 몇 줄밖에 안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전자를 다시 켜셔서 소생시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놀라우신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의 정말 우리의 그 유전자들이 그 생명을 받아 다시 켜지고 다시 치유되고
그리하여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놀라운 확실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